짠. 와, 플라즈마덱. 플라즈마. 엘리트를 조금 잡고 싶어도 이게 불도 안 보여주고 엘리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좀 엘리트 여기 있는 애들밖에 못 잡겠네. 터보해. 에프틸 나온 거는 엄청 좋다. 빠르게 망했는데. 리바운드. 터보해. 두개다 있었는데 두개다 빼버렸다. 포션 하나만 뺄걸 그랬나? 근데 포션 아껴봤자 똥이지. 쓸수 있을 때 쓰는 게 맞다. 되돌리기 조금 깜빡했네. 파워 포션. 아니, 킹성 짱격 왜 도나왔어? 하지만 이것밖에 없다. 되돌 FTL 가능하던 그 시절이 그립군. 나이스. 에임 좋았다. 에디님 반갑습니다. 덱 꼬라지 잘 돌아간다, 그죠? 파워 포션. 뭐 돌리기. 좋았어. 이게 대기지. 스네코 나오면 떡상이긴 한데 나올까요? 딱히 스네코를 노린 건 아닌데 나와주면은 감지덕지지. 쓰지.
뭐 터보 계륵 되는 게 아니 계륵이 되긴 하는데 그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코어 쓰지. 자가수리. 자가수리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 그러면은 뭐부터 강화지? 터보? 냉정함? 자가수리? 짜가수리? 짜가수리 계속 쓰지 않을까? 게임 끝날 때까지? 슬라임 크러쉬 10을 쓸 때. 나이스, 이게 나오네. 대박스. 이걸 해냅니다. 이게 운빨 게임이야. 운빨만 게임. 이걸 해냅니다. 이걸 해냅니다. 메아리. 아, 어흑 마이 갓. 아스트롤라비밖에 없네요. 보내버릴까요, 애들? 나머지 한 장을 수비를 지울까, 타격을 지울까? 타격 줍시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주 괜찮은데? 아스트롤라베가 웬일로 아스트롤라베 하진 않지? 이럽시다. 불타는 엘리트 너무 무섭다. 불타는 엘리트는 3층 가서 잡자. 하이야. 자가수리 할수 있을까? 아, 못하네. 아니, 아직 가능성 있어. 때리면 죽네. 자가수리 킥능성을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 잠깐만. 당신의 킥능성 터보로 대체되었다. 레포는 드루 너무 모자랄 것 같네요. 자가수리를 원했지만 조금 늦게 나왔네요. 걷어내기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짱크로 간 니콘이. 홀로그램. 나이스. 제거. 조각 모음도 지금 별로 필요 없지. 평형이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드로우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일단 드론은 없으니까 평형이라도. 그 식물. 밑에다 짱 박혀 있는 거 봐. 됐다. 수리수리 갔다. 20핀을 개굴. 되돌리기. 아이, 저놈의 되돌리기 왜 자꾸 나오냐. 얼마나 되돌리려고. 4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게 욕심일까? 고민된다. 허미. 이거 도약 가져도 답이 없네. 그래도 일단 가져옵시다. 아, 못 가져왔다. 메아리 깜빡하네. 냉정함하면 플라즈마 다 없어지는데. 유성 타격 썼으면은 킬각이었나. 메아리를 깜빡했네.
인트로 진짜 급하다. 아씨. 피 너무 많이 깎였어. 드로즈만 나올려나? 근데 아이고. 메아리 자가수리는 확실히 꼭좀 챙겨야 될것 같네요. 자가수리 도장으로 좀 챙길 수는 있는데. 더 많은 드루가 필요해. 엄청나게 많은 드루가, 근데 이제는 또 코스트 없음. 님. 칼치님 매너 겸손. 자가수리 더블로 쓸수 있지. 아씨, 데미지 모자라네. 나한테 왜 이래. 어쩔 수 없다. 파지직 두번 쓰면 되나? 잠깐만. 자가수리 한 번이라도 쓸수 있나 봐야 될거 아니야. 파지직 두개 16댐 치면은 되긴 되네. 킹기 가더리. 자가수리 또 나왔어? 이걸? 이걸? 스톨링?
바스티온 메타. 에프티엘을 바꿀까? 뭘 바꾸지? 킹성 타격 꼴랑 6대 모르지 않나요? 자조몽환님 반갑습니다. 에프티엘도 쓰기는 쓰지. 컴파일은 쓸수 있긴 할 텐데 유성 타격이랑 쓰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서지 빨리 도 나온다. 과연 따서 갚을 수 있을까? 아씨. 잡으면 24일이다. 가라, 석쇠 달력. 고기까지 실량 보소. 증폭자 매수리? 아, 뭔 소리야. 잠깐만, 이거. 우리의 미친 디펙트. 귀가 조금 아프긴 합니다. 킹성 짱격 트로키 안 나오네. 풀피 됐어.
필량 보소. 메아리로 가자. 바스티온 힐근 대돌 평영 FTL 평영 이제 메아리 쓰고 유성 두 번 쓰면은 코스트가 엄청 많이 들어오죠. 자가소리 빨리 털어야죠. 저. 평영만 조금 더잘 돌리면 될것 같은데. 평영 돌리면서 유성 타격 계속 써주는 식으로. 궤돌 평영, 드라이버 평영. 이것이 룬 피라미드다. 저거 유성 타격은 다음 턴에 쓰고 이렇게 넘기면 되겠다. 터보가 지금 핸드에서 제일 표검인데 저거는 버릴 방법이 없네. 왼쪽에 클리어? 이거요? 공격 포션 탐색이다. 핵분열도 있다. 핵분열이 제일 날려나? 애매하네. 지금 구체가 파지직도 없고 해서
이번에 요거 힘 1로 바뀌었던데. 아직 베타라서 번역은 안 바뀌었네. 힘이라면 어떨까요? 이거 무조건 여기 가야 된다. 열쇠가 없다. 차가 소리 따갑대 되고. 이거 구체 슬롯 더 늘릴 수 있는 거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 대기 많이 모자라다. 생각을 못했네. 상점 보면서 두장 제거하면서 조금만 더 다듬으면은 터보 한 장을 지울까? 그러면은 조금 말릴 것 같은데. 뭘 지워야 되지? 되돌리기 한장 지우고 냉정함도 하나 지울까? 제일 불편해. 죄송. 딸 생각하다가. 이시는 급하게 코스트 불릴 때쓸것 같긴 한데. 일단 계속해서 체력을 채울 수 있다는 거는 좋다. 저거는 달력으로 잡고. 공격 포션이랑 드로우 포션 중에 뭐가 나을까? 벌구 홀로그램. 야, 반복이면은 진짜 코스트 개쩔겠다. 근데 저희가 한장더 지우려면은 여기서 뺏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단 되돌리기 한장 있는 거 지워서 한 장만 쓰고, 아, FTL 지울까? 압축은 어려워. FTL도 노는 카드고, 되돌리기랑 노강 터보 하나도 어느 정도 노는 카드죠. 근데 얘는 지금은 쓸만할 것 같아요. 4코스트라서 유성 타격 못쓸 경우가 많아서 배터리 충전 하나만 써도 쓸수 있긴 한데. 되돌리기 하나를 먼저 줄까? 아니면은 FTL부터 지우자.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이 있군. 알고리즘 조금 더 키울까? 헐. 홀로 탐색 걷어내기 이렇게 세개 강화하면 되겠죠. 벨트를 살까 하나를 지울까. 벨트 사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 될것 같긴 해. 지울 거면은 되돌리기 하나 지워버리고. 마지막에 홀로그램을, 아, 이거 봐야 되지? 아닌가? 파란색 이거 봐야 되는 거 맞죠? 파랑이 상자예요? 아, 저거 걸렸구나. 저거 뭐냐? 드림캐쳐를 걸렸구나. 띠용. 서지 줄까? 최대 체력 10인데. 노강 터보?
이중시전은 코스트 늘릴 때쓸것 같기는 해요. 야, 저거, 아, 강화 엘리트라서 힘사구나. 와, 역겹다. 잠깐만. 꿍해정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잠깐만. 너무 역겨워서. 미친 듯한 역겨움이다. 눈보라의 역상 터보, 지금 필요한 카드들 아니지? 일단 깨시들은 깨시들은 저걸로 처리가 돼. 석재 달령.
아, 뭐야, 병영이 없었어? 죽어라, 하. 얘네들을 그냥 지나 보내. 알아서 죽겠지. 심장이랑 싸우기 전에 이 덱이 순환 덱이 될수 있을까? 순환 돌릴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잡긴 할 텐데. 이중 시전은 확실히 강화를 해야겠다. 코스트 2배 차이 나니까, 오우 씨, 나 깜짝이야. 방금 놀랬네. 재규는 카드 장수가 한장 늘어나니까요. 이벤트도 광기나 희귀용 이벤트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좋다. 여기서 저거 뭐냐, 홀로그램 냉정함 중에 고르면 되겠는데. 냉정함이 낫지 않을까? 무한덱일 것 같으면 홀로그램이 짐일 테니까. 냉정함이랑 이중시전. 이게 순환덱이 아닐 것 같으면은 홀로그램이 좋을 것 같은데. 덱이 순환될 것 같은 조짐이 조금 있긴 해. 그냥 이중시전 걷어내기하고 조금 도박을 할까? 안전빵은 알고리즘 평이겠지? 루나 사랑님 안녕히 가세요.
이제 메아리 쓰고. 조금 많이 받는. 문영님 반갑습니다. 이제 드론은 안 모자라는데 핸드가 약간 무한히 들긴 된다. 이제 무한이지. 코스트도 남고. 첫 턴에 유성 쓰는 게 제일 낫겠다. 그래, 이거는 첫 턴에 유성 나온 게 진짜 다행이야. 파워카드 다 쓰고 그 다음에 무한으로 돌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없는데, 이번 턴에는 무한이 잠깐만 되나? 안 되죠. 이번 턴에는 그냥 넘겨. 메아리 그냥 빼버릴까? 어차피 다음 턴부터 무한 돌리면은 메아리도 빼자. 저거 핸드에 남아있는 자가수리를 지금 뺄 수 없다는 게 좀 아쉽다. 핸드에 있는 자가수리를 털어야 조금 여유롭게 돌리는데,
핸드에 저런 똥 같은 게 있으니까. 아, 그냥 쓸까? 나 무한덱인데? 아, 근데 자가풀이 빼면은 저거 힘 너무 많이 오르잖아. 가능하겠지 뭐. 평형이라서 또 안전해도. 평형이 또 없었으면은 이거 꼬일까봐 무서워서 돌리기 힘들었을 텐데. 잠깐만, 헷갈렸다, 잠깐만. 오우씨. 조금만 더 신중하게 돌려야겠는데? 방금 헷갈렸어. 운석 순환덱이라니. 근데 쟤네들은 덱에다가 똥 집어넣는데 이거 괜찮나? 그리운 구급 상자. 아니 이건 또 무슨 대기야? 진짜 음메이징하다. 아이고 이응이 이응님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좀 음메이징하긴 하네요. 이때 코스트 유물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단통 들어오 3장밖에 안 되는데, 아씨.
개 역겨운 창고도 안 피는데. 메아리도 못 썼네. 체력 조금 포기하고 메아리를 썼어야 했나? 어우, 미친 화상. 아이언 클레드는 좋겠다. 진화 있어서 졸라 부럽네. 아씨, 정기호출님 반갑습니다. 자가 소리를 욕심낼 게 아니라 지금 저거를 버리는 게 맞을까?
보스전에는 저게 있어. 아, 잠깐만. 이거는 재생 쿠션보다 에너지 쿠션이겠지? 준풀피. 잠깐만, 선생님. 야! 아니, 괜찮거든요? 네, 님들, 유난 떠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러면 피해를 남지. 심장 쇠깝 치지 마라. 잠깐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모니터의 심장과 가루시의 심장은 이미 싱크로를 이루었죠. 성질 급하시네요. 성미가 급하시네요. 그런가요? 기다려봐 좀.
님들 왜 이렇게 성미가 급하세요? 기다려보라 이 말이야. 상황이 안 좋긴 하지. 오우씨, 뒤질 뻔했다. 구급상자가 그립다. 재활용이 나왔으면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집들 맞지? 슬슬 힘들다. 이겼다. 체력 1. 네, 빨리 지금 빨리 어? 그 어? 아까 누가 졌다고 해서 빨리 자수하십시오. 자수해서 광명 찾자. 누가 졌댔어? 이걸 킬각을 못 보네. 그럴 수도 있죠. 성미가 급하시군요. 아우 힘들었다. 아 진짜 이거 카드 한 장만 덜 지워졌어도 힘들었겠다. 허미. 와 샥바리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이 다 빠지네 진짜. 유성 타격 2개로 했다. 필로 깼다. 속도광 챙겼다. 와 그 이런 판 보면 돈에 할 맛 나잖아. 아이고 원동자라니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속도광이네. 나 진짜 게임 한 2시간 한 줄 알았다. 다음 카드는 저거 평형으로 100%입니다. 웩. 와, 짝, 전 그러면. 벤입니다. 나가세요. 아,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다, 진짜. 유성 타격 2장으로 깨네. 아, 인정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관람비 입금합니다. 아이고 이응이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